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인상된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 9,884원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8만 4,665원 오른 수치입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이달부터 5만 원 인상돼 매달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5만 원 인상돼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약 만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립수당 인상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고물가 부담 경감 생활 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지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기존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 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각장애인 약 25만 1,000명 중 약 21%인 5만 4천여 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큰 불편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디지털 시각장애인 연대가 전국 시각장애인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52.8%가 버스 정차 위치와 노선 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를 추진하고 버스 탑승 지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 지점 도입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제언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정책들이 단순한 시각장애인뿐만 아닌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미래 대응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통해 국내외 발달 장애인들이 재능을 펼치는 현장에 전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이용훈 회장의 개회사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코로나가 잦아듦에 따라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아티스트의 어떤 진로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국내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올라올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하고 내려오니까는 마음 편해지고 좋았어요.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여기 다시 Again We Are Here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평창에서 제휴 축제를 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 김대진 총감독이 진행하는 멘토단과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클래식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발달장애 피아니스트들의 스페셜 피아노 콘서트, 매일 저녁마다 진행하는 노영신 팝감독이 진행하는 콘서트와 국내 오페라단과 관현악 앙상블 데일리 콘서트가 열리고 마지막 날이 29일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폐막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제에 참석하는 장애인 아티스트들과 비장애인도 참여가 가능한 뮤직 앤 아트 클래스, 문화체험 프로그램, 스페셜 올림픽 종목 체험, 미술 레슨, 마스터 클래스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유명 교수진 멘토들이 각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을 아마 보시면 정말 그 연주 실력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실력을 갈고 닦는 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좋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원주시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억톡톡 치매 예방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우울감 해소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인지능력을 키우기 위한 난타율동과 단기기억능력 향상을 위한 보드게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치매예방교육은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며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충남 홍성에서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여름맞이 복날키트 나눔 행사와 명예지부회장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성지구협의회는 중복을 맞이하여 군내 11개 읍면동 취약계층에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복날키트 전달 행사로 대체하였고 흙석이 재난지역 계층을 위해 선풍기 170대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록 홍성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 명예지부회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어려운 이웃 또 소외계층들을 우리 군에서도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우리 봉사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내는 데 온갖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황정혜 회장은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며 봉사원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대학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교육협력 추진 체계 구축과 전북교육협력 추진단의 힘을 모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함께했습니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 협약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미래교육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립과 운영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전북교육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 대학이 원팀이 되어 특화된 인재를 배출하고 초중등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를 위한 쌀 사주기 운동으로 농촌 돕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7월 25일 농협중앙회 임실군 지부와 함께 군청광장에서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쌀 재배 농가를 위한 쌀 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쌀 사주기 운동 캠페인은 쌀 소비 활성화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실경찰서, 전북 119 안전체험관,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은 임실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 해보듬이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천여 포대를 구매했고 농협중앙회 임실군 지부는 나눔쌀 1kg 1천포를 지원하여 쌀 소비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쌀 나눔 및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가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5명 중 42명 출석, 93%의 높은 투표를 보인 가운데 55%의 득표로 무용가 이미숙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의정부 제10대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예술인 단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제 두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 이 전국의 제일가는 애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은 전문 예술인으로서 의정부의 문화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다 더 노력해서 의정부 이청이 빛나는 그런 이청이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역사의 의정부 예총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가진 힘은 문화예술의 전문성인데 문화예술의 끓는 피들이 막 철철철 넘치는데 문화예술로 살려낼 수 있기만 한다면 굉장한 문화산업의 도시로 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35년의 역사를 다시 써갈 준비를 합니다. 의정부가 문화도시로서의 발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시로서의 그 확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의 예술문화가 넘쳐나는 문화도시로의 성장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유리공예는 다채로운 빛의 매력을 머금고 있는데요. 작은 소품부터 예술품까지 멋스러운 유리공예를 만들어가는 정세현 작가를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햇빛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이 작품의 소재는 유리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반짝이는 소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수에 위치한 손끝 작업실 공방에서는 유리공예가 정세현 작가가 작가 특유의 가공법으로 유리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2년 전 문을 연 공방은 작가가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차리고 끊임없이 유리를 연구하며 정성을 들여 다양한 유리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항상 같은 기념품을 사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걸 알게 돼서 배우게 되었어요. 유리공예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런 걸 해내는 것 자체도 너무 재미있고 또 유리라고 하면 아름답기보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험한 것들이 제 손을 거쳐서 작품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르고 조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유리공예는 일상에 필요한 크고 작은 소품부터 멋진 예술품까지 실용성과 예술성이 더해져 멋스러운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다양한 공예를 배워보실 수 있고 취미반과 창업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유리라는 건 꼭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으로도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하나 툭 무심하게 놔두면 그것마저도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긴 시간을 집중해 완성한 작품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색의 유리 조각들이 모여 빛이 투과되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다채롭게 빛나는 빛의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의 작품들이 더욱 따스하게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1일부터 3개월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0여 개 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을 확대합니다. 공단이 이번에 확대를 추진하는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의 눈을 모아 장애인의 눈이 돼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장애물로 인해 건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단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제안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우체국 시설관리공단, KT를 중심으로 조직된 광화문 원팀 등 50여 개 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 도보 내비게이션에 반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됩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경우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시작과 함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농작물 피해로 인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 폭염 취약계층의 이중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